오늘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는 주식회사 진로와 진로건설, 종합식품 등 3개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는 당좌 거래가 중단돼 그렇게 5년 뒤 IMF가 터지면서 잘 나가던 소주 회사 진로는 부도를 맞았고 같은 해에 엄마의 잘 나가던 미용실도 문을 닫았어. 뭐 우리 엄마가 이런 걸로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은 아니지만 엄마는 미용실을 접고 술집을 차렸고 그 해에 진로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23도짜리 참이슬을 출시. 아니나 다를까 엄마의 술집 이슬은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어. 더불어 23도짜리 참이슬도 데이트를 쳤지. 아유, 술이 떨어지면 안 되지. 네, 금방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서 아직도 기억이 또렷해. 명심해. 너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방울의 술도 입에 대서는 안 돼. 알았어? 너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조금씩 다 있는 그 알코올 분의 효소가 전혀 없어. 마시면 죽는 거야. 엄마는 술 잘 먹잖아. 엄마 혼자만 널 낳았어? 넌 절대 안 돼. 죽을 때까지. 이건 너한테 독이라고, 독. 응. 하여간 술이라면 나한테 그렇게 엄격하더니만. 지연아, 네가 천재인 이유는 아무래도 날 닮아서인 것 같아. 엄마 천재야? 우리 엄만 술 천재였어. 2000. 딩동댕. 충북. 네, 청원이 왔습니다. 청원이 충북이야. 오, 엄마 진짜 천재야? 결국 우리 엄마 이걸로 TV에도 출연했다? 텔레비전은 내가 나가고 싶었구만. 아, 영광입니다. 박수진 선생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분명 같은 회사에 같은 소주가 확실한데 소주 라벨에 표시된 원산지에 따라 정말 소주의 맛이 다를 수 있을까요? 충북 청원과 경기도 이천에 있다는 이 소주 회사의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천이라고 써져 있는 건 이천 남한강 물이고 충북이라고 써져 있는 건 청원 금강에서 나온 물입니다. 이천 소주는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가요. 살짝 더 달기도 하고 목에 쫙 붙으면서 편안하게 넘어가는 느낌? 청원 소주는 뭔가 쎄하면서도 싼 느낌? 이천 것보다 쓴 느낌이긴 하지만 굉장히 맛있어요. 한 잔 생각나네. 정말 가능한 얘기인지 소주 회사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소주의 원액이 되는 주정의 생산과 희석 과정, 이 사용하는 물 모두 똑같은 조건 아래 생산되기 때문에 맛의 차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100번요? 이 맛은? 청원? 그럼 이 맛은? 이천. 사실 방송이 나가고 진짜 화제가 된 건 엄마의 절대 미각이 아니라 이 실험을 위해 소주 100잔을 마신 엄마의 주량이었지.